김종생 목사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신임 총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후보 확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총무 인준은 오는 8월 임시총회에서 이뤄집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는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상임이사 김종생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업체 71회기 정기실행위원회는 총무 후보 추천 인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김종생 목사를 후보로 정했고 투표에 앞서 지난 실행위에 나왔던 이용정 전 총무의 사임안을 처리했습니다. 김 총무 후보의 선임 찬반 투표에서는 총 63표 중 찬성이 46표가 나와 실행위원 제적 78명 중 40표를 넘어 총무 후보 선임이 이뤄졌습니다. 김 목사의 선임 과정에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의 행보가 단임 목회자 교체 과정에서 파장을 일으켰던 특정 교회와 가까워 보였던 만큼 교회 연합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회협의 방향성에 맞는 인사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에는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후보자 반대 성명을, 지난 17일에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우려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실행이 시작 전부터도 현장에는 김 총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피켓들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2024년 100주년을 맞는 교회협이 일회성 행사보다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배운 대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 에큐메니칼의 가치와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NCCK에 어떤 일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처신해 가겠습니다.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 속에 선임된 교회업 총무 후보. 진정성 있는 행보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